살충제는 절대 사절이라니. 오이도 열무도 벌레 때문에 몸살을 앓는데. 어떤 식물이 됐든 풀이 됐든 또 뭐 이 땅이 됐든 또 뭐 지렁이가 됐든 또 날벌레가 됐든 파리가 됐든 모기가 됐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다 같이 사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거 이제 약치를 안 하는 거예요. 뚝심 있게 지켜온 베토벤의 외길이다. 내일 비가 온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요. 눈 아니면 비가 온다고 했는데. 혜자 씨가 작업장에 시어머니를 모셨다. 어서 오세요. 그럼 7번. 시간에 딱 맞춰서 쪄낸 시래기 만두. 그냥 먹는 거 아니니까. 시래기도 맛을 보고 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다.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만두를 좋아하셨다 그랬잖아요. 야채만 넣고 싸서 그때 그 맛을 한번 해상해 봐 주세요. 두부를 해야지 이제. 네. 두부를 이제 해. 콩을 담가서 만두 해 먹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부가 조금 더 들어가. 이거보다 이제. 야채보다 두부가 더 들어가요? 지금 이거에는 두부 들어간 게 아니야. 두부가 적구나.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또 뭐 마늘파루다가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그럼. 직접 시범 보여주시려고요? 그래야지 어떻게. 그게 사투리 말인지 모르겠네. 시어머니는 황해도 출신. 만두를 즐겨 먹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더듬 꺼내 놓으신다. 속을 많이. 많이 들어가. 이게 소가 귀만두 저기 하려면 소가 많이 들어가. 아 그래요? 나가지고 살아. 아 많이 들어가도 내 모퉁이가 귀처럼 괜찮지. 생겼다고 해서 귀만두. 늘 새로운 궁리를 하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시어머니도 뜻을 보탠다. 이제 배가 통통한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시잖아. 됐어요? 아주 이쁘게 잘 만든다. 얘. 사람 손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사서 한다고 남들이 그러는데. 사람이 슬픔이 다 천치만치인데. 고생을 사서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데 좋고 또 맛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고 또 만들고 싶고 네, 전 그래요. 성격인가 봐요. 아니 글쎄 그렇게 시아버지도 그러잖아. 왜 이거를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 시장으로 출하를 하면 바로 나가면서 바로 돈이 들어온다 이거야. 근데 어째서 이거를 다 또 그냥 작업해 들여와야지 여기서 안에서 또 품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야지 왜 그런 고생을 하냐고 그러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시아버지가 졌어. 시아버지의 언 마음도 녹여버린 내주의 여왕. 둘도 없는 우렁각시다. 다음 날 엄마한테 전화 왔어. 엄마. 잘 있지? 엄마 거 파먹기 하고 있지. 엄마가 준 거. 매일매일. 엄마가 준 거 음식. 전남 고흥에서 홀로 지내시는 친정 엄마의 전화다. 아이고 날마다 고생한다. 나 고생 안 해. 나 맨날 저기 놀아. 핸드폰 가지고. 맨날 놀아? 네, 핸드폰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여름이면은 땀을 흘리고 얼마나 고생하야. 평생 부모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 나 땀 없어 이제. 왜 땀 없어? 땀 그렇게 흘릴 정도로 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의 마음이 혜자 씨를 울려.